네, 엔테 농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네. 저희가 올 겨울에 네. 마늘, 네. 양파 네. 두 작물을 심을 텃밭입니다. 네. 근데 마늘, 양파는 네.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네. 토양에 충이 존재해요. 뿌리를 이렇게 갉아먹거나 뿌리를 좀먹게 해서 썩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토양 살충제, 네. 토양 살충제로 뿌려야 돼요. 이게 뭐냐? 네. 싸이매트. 토양 해충제라고 써져 있죠. 네. 저희는 마늘, 양파는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기가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토양 살충제를 반드시 뿌리고 네. 그다음에 마늘, 양파는 퇴비를 엄청 먹어요. 네. 비료를 정말 좋아하는 다비 작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퇴비를 이 좁은 공간에 20kg짜리 세포를 뿌렸어요. 총 60kg를 뿌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토양 살충제를 위에다 뿌리고 네. 그다음에 땅을 한번 뒤집는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네. 밥부터 만들어야죠. 그래야 네. 작물이 심을 수 있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요. 화이팅! 그럼 이걸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농약을 다룰 때는 어떻게 장갑을 끼고 하라고. 마스크도 써야 되는데. 마스크도 쓰고 해야 되는데. 마스크 갖다 드릴까? 아닙니다. 장갑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뿌려줬어요. 뿌려줬어요. 원래 장갑을 끼고 네.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마늘, 양파가 네. 산성기에서는 산성 토양에서는 성장이 좀 더디요? 더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를 넣어주면은 네. 산성화가 좀 덜 돼서 염기성 화로 네.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석회가 들어있는 네. 콩비료, 네. 콩비료. 석회 성분, 그다음에 고토 성분, 물론 질소, 인산, 칼리 성분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러면 질소 함량이 좀 작아서 네. 질소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 비료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네. 요소 비료를 섞었어요. 네. 요소 비료를 섞어 콩비료를 섞어서 네. 하얗게 눈이 내린 거는 비료. 네. 네. 비료. 네. 비료를 비료. 뿌렸고요. 네. 대략 일주일에서 2주 후쯤에 마늘 소독해가지고 네. 심는 게. 네. 저거 멀칭해놓고. 멀칭해놓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마늘 반 양파 반 해봐요. 테스트 삼아. 그래 해야 될 것 같아. 올해 처음으로 마늘 농사 도전. 도전! 마늘, 양파 도전! 들어가질 않아. 저기다 그냥 심으면 뭐 작물이 잘 안 되겠지 뭐. 다행히 이제 마사라서 잘 뿌개주니까 다행이지. 그러네. 이삭죽기, 이삭죽기, 이삭죽기. 이삭죽기가 한 보따리 된다니까? 아유, 우와, 왕관이 나왔다. 또 못 가. 또 못 가. 또 나왔어요, 언니, 그 앞에. 여기는 그래도 혹시 바슬바슬하네. 그래. 그나마. 질퍽까지는. 질퍽까지. 아주 찔떡거려가지고. 또 나오네. 우와. 왕건이다. 이 언니가. 이게 흙이 너무 딱딱하니까 파지를 못하셨어. 응. 그래서 저렇게나 많이 나왔어. 째잘하지만 갈리기로 해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몇 시간째? 젊었어.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있네. 아, 젊은 사람 젊었죠. 제대로 먹기 좀. 이게 어떻게 지키지도 않고 저렇게. 나는 투사 피니까 이미 그냥 이미 쓰러져. 아유, 절대 못하지. 그러니까. 아이고. 끝이 보이네. 마무리 하셔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아이 바람쐬러 한번 나왔다가 아주 노동을 시켜. 많이 먹어서 회사한다고 냉면 먹고. 냉면 먹고 제대로. 하자마자. 그러네. 냉면 먹고 땀 흘리고 있네. 세 가지를 드셨으니까. 같이 먹은 사람이 같이 잘 먹으니까. 행복해. 즐겁게. 즐겁고 재밌게. 그러니까 뒤에 오늘 그렇게까지 뭐든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0칼로리야. 나는 그렇게 알고 살아. 맞습니다. 0칼로리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돌이죠, 돌. 예, 네, 이게 토양에는 경반층이라고 존재합니다. 위쪽에는 고슬고슬하니
이런 흙들이죠. 이런 흙들이 존재하는 것은 이제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만 그 아래쪽에는 물도 침투가 안 돼요. 물도 스며들지 않은 경반층이 있어요. 딱딱한 구간이 있거든요. 이 경반층 딱딱해지죠. 이제 돌이 깨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흙이 단단해진 층이 있습니다. 이 단단한 층을 제가 지금 여기를 지금 이게 다 뒤집었는데. 네. 아, 이거 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NTO 에너자이드. 마늘 양파 자리를 만드느라고 오늘 그냥. 그렇습니다. 이곳에 두둑을 두둑을 만들어서 네. 한쪽엔 마늘, 네. 한쪽엔 양파 네. 심어서 네. 겨울 네. 또 재미있게 농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NPO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이상 NPO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좀 남았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아주 딱딱해서 삽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엠피오님은 땅 만들기 작업으로 보내고 계십니다.